안녕하세요. 트루펜일 유발석상님입니다. 오늘은 저희 트루펜일 헤어 스타일링 제품인 스타일링 왁스와 포마드 제품 리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스타일링 왁스는 제가 손님에게 스타일링을 해드리는 걸로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포마드는 제 머리에 제가 셀프로 스타일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머리가 되게 길기 때문에 두 마디에서 두 마디 반 정도는 사용하셔야 되고요. 저희 트루펜일 스타일링 왁스 같은 경우에는 제형이 굉장히 조금 투명한 색깔에 향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두 마디 정도 처음에 사용하셔서 손에서 많이 비벼주세요. 비벼주시고 없어질 때까지. 가르마 방향은 약간 내추럴한 7:3 정도. 스타일링 왁스의 장점은 좀 이런 잔머리들 같은 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잡아서 스타일링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곱슬이신 분들, 그 다음에 모발이 좀 많이 뻗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고요. 전반적으로 드라이가 된 머리에 표면부터 쓸어서 안쪽까지 비벼주시고요. 남은 걸로는 옆머리도 쓸어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가 많이 뭉쳐지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빗으로 뭉친 부분들을 피면서 스타일링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고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프레이도 함께 사용해주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모양대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마드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포마드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손에 바르신 다음에 손에서 거의 잔여물이 남지 않고 상태에서 가르마 파팅 타는 부분 먼저 눌러주시고 넘어가는 부분 손으로 쓸어서 옮겨 사용하시면 되고요. 먼저 이렇게 발라주시고 전반적으로 포마드 같은 경우에는 제형이 매트한 타입의 크림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꾸게 잡아주시는 느낌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너무 많이 뭉쳐있다 그럼 이런 빗으로 펴서 뭉친 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머리 많이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은 덜 나고 이게 매트 타입의 좀 내추럴하고 좀 덜 클래식한 덜 포멀하지 않은 느낌으로 연출하실 때는 이런 매트 타입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겁니다. 이상으로 셀프 스타일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